우리의 우상이 되었고 그 노래와 함께 성장했으며 마음으로 진실로 잘 되길 기도했고 그 마음은 이제 마지막 노래가 된다. 1996년 1월 말 섹시 와이드를 해체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스타덤의 공백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태지 와이들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존 질서에 반비를 트는 이미지가 강했었단 말이죠. 근데 H.O.T가 사뭇 다른 그룹이면서도 첫 타이틀곡을 전사의 후예로 갔다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사의 후예라는 것은 어디지 모르게 서태지 와이들의 빈 공백을 노린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오빠 부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전략적으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멤버들을 찾아냈고 그 멤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탄탄한 훈련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서태지 와이들이 해산되고 나서 정확히 2개월 지나서 H.O.T가 나와요. 시장에서는 아마 4개월 정도 후에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났었어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아이들을 아이돌 그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서태지가 떠난 자리를 우리가 맡는다라는 느낌. 적어도 그들은 그게 본의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써 출발 때부터 이미지하고 메시지가 맞아 들어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H.O.T가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열광하느냐. 서태지 아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를 어떻게 우리 음악계가 새롭게 일궈냈냐면 H.O.T, 잭스키스, S.S. 핑크, 그 나중에 심지어 조성모, G.O.D까지 완전히 주인공은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H.O.T 이수만 사장이 만듭니다. 핑클 이호연 사장이 만듭니다. G.O.D 사이드스 작품입니다. 포커스가 그리고 또 그 포커스를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기획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태지 아이들은 자기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팬층을 만들어가는 그룹이고 이 H.O.T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그 이 음악 소비자 들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그룹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곡인 캔디가 그리고 오늘 그들의 이미지와 앞으로의 그 팬층을 갖다 결정짓는 중요한 곡이었습니다. 10대 초반에 캔디까지 대중음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대중음악 팬층을 더 넓힌 그런 그룹이 아니었나. 서태지 와이들은 사실은 처음에 난 알아요나 하여가 우리 때는 아주 낮은 연령층, 다시 말하면 로우팀도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 길 다니면서 난 알아요 했거든요. 근데 서태지 와이들의 음악을 소비하고 수용한 계층이, 주요 계층이 사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고 특히 3집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서태지 와이들의 팬층은 20대 초반으로 전이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10대들한테는 서태지 와이들의 음악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짐, 부담 같은 걸 다 벗게 해준 팀이 H.O.T였다. H.O.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여러 멤버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또 귀여운 음악 하면서 이제 아이돌 스타로서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10대들. 그것도 로우틴을 포함한 10대들이 우리 음악시장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갖다가 마련해준 거죠. 10대 후반, 고등학교, 대학생, 이때 이후에 CD를 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H.O.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들이 나오고 나서 정말 음반을 사는 그 연령층이
국민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연령으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공략해야 주머니를 연다. 과연 그 전시장이 그 구매력이 있을까 할 정도로 했는데 거기 초등학교까지도 아마 내려갔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팬층이요. 물론 그때 계속 음반시장이 한창 활성화되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었던 시장이지만 H.O.T가 나옴으로 해서 그동안에 음반을 사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손님이 생긴 거죠. 물론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열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악적인 주체가 되질 못했죠. 어쨌든 음악적인 주체는 서태지 와이드의 필승에 열광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로우팀, 전체적으로 10대가 음악시장에 강권을 쥐는 그런 지점은 아니었는데 H.O.T에 와서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밴드의 테이크오프다 또는 뭐 틴팝의 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백스트리트 보이스를 써야 한때 적용해야 할 말을 우리는 H.O.T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H.O.T가 나오고 나서 그런 좀 약간 그 10대 초반의 어린아이들을 겨냥한 그런 것들이 많이 양산됐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자고 나면 다음날 회사에 가면 이만큼씩 CD가 쌓여있는 게 다 뭐 고등학생, 그러다가 뭐 중학생까지 내려가고 초등학생들이 그룹 결성해서 나오고 그랬을 정도니까 H.O.T가 묵고 있는 숙소라든지 사무실 앞에는 항상 팬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루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상당히 그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광경들이라 풍경들이라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성세대에서는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봐 싶어서. 하지만 뭐랄까 이 10대가 분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 그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배출구가 되지 않느냐. 1년쯤 안 지났을 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